오늘의 관찰 목표, 제철 맞은 멸치가 드나드는 관문. 봄철이면 유명세 톡톡히 치른다는 그곳, 부산 광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대변항으로 출동한다. 소문 듣고 한달음에 찾아온 이곳, 은띤 멸치 간대 없고 생각과는 달리 너무 조용한 그 정적 깬 것은 다름 아닌 무적군단 관찰팀 되시겠다. 수많은 바다 촬영으로 단련된 남다른 패션 보시라. 아래 위 깔맞춤 제대로 하셨네. 호구의 와슬이 바다 패션 따르는 중인가? 방수 복장 갖췄으니 특수 임무 주겠다. 배에 승선하라. 전체적인 포지션을 한눈에 보자. 5, 6, 7, 8번 카메라는 항구 동태 파악 및 야외 어시장을, 9, 10, 11번 고정 카메라는 항구 전체를 조망한다. 1, 2, 3, 4 카메라는 두 조로 나뉘어 두 대의 멸치잡이 베이트. 그리고 12, 13, 14, 15 고정 카메라는 대위의 모든 일을 철통 수비한다. 총 15대의 카메라가 이번 작전에 투입된다. 오전 7시 촬영 스타트. 대변항 사람들보다 관찰팀이 더 많다 싶을 때 마침 한 남자 동태 파악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입에도 멸치잡이 뵌가요? 예.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반찬. 예? 반찬이요. 반찬이요? 예, 찬. 밥은 뭐 이리 하지. 아, 그럼 배 위에서 아침 드시는 거예요? 예. 나는 화장. 화장? 예, 화장. 화장이요? 화장. 밥 하는 화장. 아, 그, 또 따로 그렇게 직책이 있으신 거예요? 예, 직책이 다 있지. 관찰팀도 직책 하나 주십사 기다리고 있는데. 엄청하냐? 어디 가든 이런 분 꼭 계시더라. 대변항 홍반장님 출두. 시원하게 탈 배 지정해 주시니 지체할 것 없이 배에 승선하는 것이 급선무.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세요. 중간에 무전 대변을. 네. 이사할게요. 얘들아, 너 타. 나는 좀 떨린다. 던지는 말 한마디만 봐도 초짜인 티 팍팍 풍긴다. 어선 촬영 초보라는 배 탑승 1조. 왠지 불안하다. 누가 안 온다. 저희 이거 카메라 가방 안에 들어왔네. 힘들게 입된 신입 선원 말에 아무도 대꾸가 없다. 첫 만남부터 고참님들 텃세 대단하시다. 애물미를 안 하려면 속이 든든해야 한다는데 처음부터 기가 팍팍 눌린 관찰팀. 밥 한 숟갈 달란만 끝내 못한다. 오늘 하루 촬영 잘할 수 있을지 출항 전부터 걱정인데 설상가상 배에 오르자마자 바로 출동이다. 배 타고 나가는 모습이 꿔다 놓은 보리자루 같다. 긴장 풀어라. 오전 8시 30분 배승선 1조 출항. 대변항 홍반장님 실수했다. 한 팀만 배 태워주고 사라졌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장님이세요? 예. 저희 오늘 좀 따라갈까 싶어서. 따라갑시다. 근데 멀면 안 하겠는겨. 배가 심한가요? 흔들리는 게? 이거 심하지요. 아니, 저는 근데 뭐 배 이것저것 많이 타봐서. 예. 괜찮습니다. 예, 그럼 가시다. 아, 지금 가시나요? 예, 예. 일반 카메라. 어선 촬영 베테랑답게 섭외도 끝. 오전 8시 50분 배승선 2조 출항.